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살아 돌아오리라는 기적은 힘들었지만 이 뒤늦게라도 돌아오길 희망했던 가족들에게 또다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 돌아오리라 믿었지만 8명의 장병들이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또다시 그 수색 중단이라는 힘든 결정을 한 천안함 장병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그 서글픈 귀환을 한 장병들 역시 가족들에게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내 새끼야, 엄마 한번 불러봐라.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니 하면서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돌아온 장병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의 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말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천안함 장병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위로의 신청곡을 전해주시면 2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WN 웨일의 스타더스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둠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정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안함의 그 실종 장병 중 36명이 어젯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장병을 찾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분들은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8명의 실종 장병들의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신랏 같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하지만 그 실종자 가족들은 그 가족회의를 통해서 한미와 함수에서 발견되지 않은 장병들에 대해 군의 그 추가 수색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실종 장병들의 가족들은 매 순간마다 어려운 결단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7월에 입대해서 천안함에 오른 지 두 달 된 박성균 하사, 배가 좋아서 함정 근무를 지원했던 강태민 일병, 해군임이 가장 자랑스럽다던 이창기 원사, 침몰 당시 함수 쪽 생존 장병들이 그 비상 조명을 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최한권 상사, 정작 본인은 복귀하지 못했네요. 제2연평해전에서 그 부상 사실도 모른 채 전투에 임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받은 박경수 중사, 100일 휴가를 나와서 석 달간 모은 월급을 부모님께 모두 드리고 갈 만큼 효자였던 정태준 이병, 올해로 20살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심정이 참 어떨까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장진선 하사,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서 정기접 금을 부을 만큼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던 박보람 하사, 늘 어머님의 다리 역할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어머님이 지금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곧 함수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 이분들을 찾기 위한 이 수색 작업도 펼쳐질 텐데요.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미소호님께서 제주도에서 온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하면서 신청하신 부활의 생각이나 들으시고요. 이어서 그 길미의 이름만 들어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저희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네,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잠시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별사탕으로 또 사연 올려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저 빨리 지금 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복구 중이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은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나사님, 어떤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희생장병들의 가족들에게 위안이 돼주고 싶은데 힘내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뭔가 부족한 것 같네요. 어제 정훈 DJ가 생존 장병의 편지를 읽어줬을 때의 눈물은 아마도 위로의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이 얼른 슬픈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뭐 사실 뭐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뭐 몰랐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네, 참 그 이 남겨진 자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어제는. 자,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저희들의 이 마음이 가족분들한테도 다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7이님. 네. 지난 4일 동안 서울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은 겨울 날씨처럼 굉장히 추웠지만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이 여기저기 피어있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으로 보이스메일을 생방송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서 더 기뻤죠. 그렇지만 계속되는 천안함 장병들의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정훈씨가 읽었던 편지를 듣고 저도 그만 같이 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제 일본으로 돌아와 보니 인양 작업이 끝나 이 많은 장병분들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원래대로라면 나 다녀왔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왔을 텐데 슬픈 귀가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생활해온 동료들의 슬픔은 더 크겠죠. 하지만 그분들과의 추억은 가슴에 품고 그분들 목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모든 장병분들이 돌아오셔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네, 원래 4월이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따뜻하고 그런데 네, 이게 참 네, 여러가지 상황이 계속 쓸쓸하네요. 네. 그래도 아무튼 그 좋은 추억 네, 서울에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좀 밝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나사님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네, 힐 더 월드 들으시고요. 양파의 다 알아요. 네.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